김장용 파김치 다 담았습니다. 엄마 거기만 넣으면 받는데 어디 받을까? 오늘은 파김치입니다. 이게 이 파가 다듬기 전 이게 2kg예요. 이 파김치 담는 쪽파는 길이가 짧은 거, 요 이렇게 이파리가 좀 키가 작은 거 이게 맛있어요. 길이가 길은 건 하우스파라 맛이 없습니다. 네, 이거 다듬어 줄게요. 이 쪽파 뿌리는 잘라주고 이 겉잎은 이 누렁잎 겉잎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벗겨줘요. 벗겨주고 이 끄트머리 누렁잎 진 것도 제거하고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1분만 가만히 있다 쟤. 지금 바로 재지 말고 이런 거 다 하고서 파김치를 버무려 볼 건데요. 이게 파김치는 파는 이 양념재료라서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양념이라서. 그래서 멸치액젓. 멸치액젓이 종이컵 1컵 반. 그래서 마늘은 또 파하고 만나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생강만. 생강이 1.5수죠. 그리고 고춧가루. 그 다음에 꿀. 파는 조금 단맛이 있어도 이게 매운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꿀이 5수전디.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가 이게 우리 종이컵 한 컵 반이잖아요. 한 컵 반. 이게 곱기가 다 틀리지 집집마다? 집집마다 다 틀리지. 그래서 무게는 부피고 무게는 이게 이제 김치를 담아보셔가면서 이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곱기에 따라서. 한 컵 반이라고 해드려도 네. 꼭 그렇게 한 컵 반에 맞추실 필요가 없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마 덜 들어가긴 힘들 거야. 그렇지. 저희 고춧가루가 아주 고와서 더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찹쌀풀. 찹쌀풀은 이게 파김치는 이게 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 김치라서 조금 물구스름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너무 묽을 건 없지만 요 정도로. 이게 아주 파김치는 쉬운 김치예요. 파를 절일 것도 없고 그냥 젓갈에다가 양념 넣고 버무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김장 초반에 초보자분들이 이걸 담으시면 김장하시는데 자신감이 더 붙지요. 김장 초반에 파김치부터 담아보세요.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거든요. 이게 이 파는 양념 재료라 많은 양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멸치액젓이다가 좀 단맛 나게 이렇게 담으면 되거든요. 괜찮아. 왜 여기 양념이 이래서 왜 돌아가네. 양념. 아, 촬영하는데 또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양념이 밑에 다 있어서 이게. 이게 다듬기 전 2kg입니다 파가. 웬만한 가정에서는 2kg만 담아도 파김치만 담는 거 아니니까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다 먹기 다른 김치가 있어.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석박지, 뭐 동치미 갖가지 김치가 다 담는 거라서. 저희는 지금 연습용 김치도 다 못 먹고 있어요. 김장을 늦었지. 이 파김치는 좀 통깨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조금 남아있지? 이렇게 맞네. 식구가 3식구야. 남는 김치 부족자님들 지금 기분을 엄청 좋아하실 텐데.
고춧가루가 지금 이게 종이컵 컵반인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더 들어가야 할 거야. 아마 두 컵은 들어갈 거야. 저희처럼 고춧가루가 고운 고춧가루 구하시기가 쉽지 않거든. 이제 다 됐네. 이거 얼마나 파김치는 이제 금방 먹어도 맛있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익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김치와 마찬가지로 하루나 하루 한나 잘 실온에 뒀다가 익으려고 할 때 냉장고다 넣으셨다가니 한 대세 있으면 드시면 돼요. 그럼 딱 맞습니다. 오래 걸리네. 네, 그치? 어쨌든 맛이 들이하니까 일주일 파 머리가 굵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김치도 일주일은 걸리는구나. 그렇지. 아무리 이 맛이 다 들고 그래야 김치는 맛있지. 겉절이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제 생김치 좋아하시면 그냥 이거 드셔도 맛있더라. 이게 생으로 먹어도 생김치는 네, 맛있어. 그리고 제가 이 파다듬을 적에 그 파뿌리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 파뿌리는 그 잘 다듬었다가 하니 그 국물 날 때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아요. 버리시지 말고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다 됐네 이제. 이게 간단한 김치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맛있는 김치. 이렇게 돌려놓아야 이쁘겠지? 머리가? 아닌데? 엄마는 보기 이쁘지만 네 방향에서 볼 때는 안 이쁠 것 같으네? 돌리셔야지? 네. 촬영도 하고 감독도 하고 다 하셔. 이게 이쁠 것 같잖아. 이봐. 파 머리가 이쪽으로 보이게. 엄마도 벌써 찍은 데가 몇 년이야. 다 됐네 이제. 김장용 파김치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놔둬서 드실 때 가위로 조금씩 썰어서 드시면 괜찮아요. 좋아요. 한쪽이 이제 머리가 맞으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니까 연신 반대로. 어디 와가? 여기 있으면 응. 그쪽 어디도 괜찮아. 어디도 괜찮아?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엄청 맛있게 생겼네. 양념 좀 남겼다 위에 말릴 거지? 그래야지. 어차피 저기 타라에 양념이 있어. 노지파라 짤막짤막하니 좋네. 하우스파는 키가 너무 커. 이 파란 부분이 노지도 모르는 분 많을 거야. 노지는 하우스가 아닌 걸 노지라고 하는데 밭에서 키운 거. 비닐하우스를 안 치고 도시 사시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뭐. 회로 치면 자연산이지 뭐. 자연산. 그렇지. 하우스는 양식이고. 맞아. 저 표현 잘했어. 잘했었군. 칭찬받을 수 있는 일기다 써야겠어. 아이고 뭐 이게 저기 통이 꽉 맞네. 조금 벅찬데 이게 절어지면 이제 쑥 들어가니까.
나란히 짝 맞는다고 하면서 조금 벅찬다는 건 뭔 소리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할 수가 없지. 담아서 넣었는데 딱 맞는 게야. 이 정도. 이게 이제 파김치가 조금 절어지면 쑥 내려가니까 지금은 소복해도 괜찮아요. 이제 양념을 이제 여기다 발라야지. 이렇게 달아내는 양념. 거기만 넣으면 받는데 어디 말까? 골고루. 골고루? 응. 조금만 하고 이제 다 했어. 제가 여기 어디... 조금만 발라줘. 어 이파리? 어. 끝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